안경점이든 어디든 가서 보시면 녹색 반, 빨강색 반 이렇게 있는 시력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선명하게 보이냐 막 이런 질문 받으신 적 있죠. 자, 만약에 녹색에 있는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면 친구들 안녕. 잊을만 하면 자꾸 찾아오는 안과에서 김미연입니다. 네. 그 갑설이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친근하잖아요. 네. 그래서 잊을만 하면 자꾸 나옵니다. 네,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앞에 했던 그 테스트가 정확히 뭐예요? 아, 정록 테스트. 자, 이 정록 테스트를 노안 테스트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녹색불이 더 잘 보이면 노안이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적색과 녹색 두 가지의 색은 빛의 파장이 많이 다르거든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어요. 그 중에 뭘 더 잘 보느냐를 가지고 조금 더 근시 쪽이냐 아니면 원시 쪽이냐를 구별하는 스크리닝 테스트 정도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록 테스트는 노안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시 원시가 있다와 노안이 왔다라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게 뭔가 큰 차이가 났다 그러면 지금 내 눈이 좀 잘못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잘 생겨요. 노안이라는 게 있고 원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 원시라는 거는 멀리는 잘 보이고 가까이 볼 땐 힘을 줘야 되는 뜻인데 근데 어른이 되면 안구가 성장하기 때문에 원시가 자꾸 줄거든요. 일반적으로 근시 방향으로 넘어가죠. 가까이 잘 보여요, 그냥. 그래서 원시나 근시나 이런 것들은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고 별게 아니에요. 그건 안경으로도 고칠 수 있고 수술로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노안이란 건 뭐냐면 교정을 한 상태, 즉 수술을 했든 안경을 꼈든 그 상태에서 가까이 보이던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눈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힘, 조절력인데 그 힘이 떨어진 거. 근데 만약 원시가 있으면 안 그래도 멀리만 잘 보이고 가까이 보게 되면 힘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힘이 일찍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원시가 심한 사람은 노안이 좀 빨리 올 수는 있어요. 자, 여러분, 노안과 원시는 달라요. 원시는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노안은 애들은 없어요. 중년 이후에 오는 거예요. 구별해서 생각해 주세요. 노안의 초기 증상은 일단 눈이 피곤하고요. 피곤하면 힘이 없으니까 조절력이 더 일찍 떨어질 거 아니에요. 술 먹은 다음날 왜 이렇게 안 보이니? 자, 이런 게 1번이죠. 그 다음에 안경을 끼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으셔서 근시, 원시 등등을 없도록 만듭니다. 자, 그 상태에서 보이던 잔글씨 같은 게 안 보이면 근데 이렇게는 안 보이는데 좀 멀리 가니까 보이더라. 자, 그건 노안이 온 거예요. 그리고 밤눈이 어두워져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을 보는 세포는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능 유지가 잘 되는데 밝고 어두운데 반응하는 세포는 조금 일찍 망가져요. 예, 많이들 뜨끔하셨죠? 예.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옛날보다 이제 근시가 더 많아진 거는 맞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근데 근시는 조절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조절할 필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까이는 그냥 보였으니까. 그래서 가까이 보기 위해서 힘주는 능력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이가 들면 안경을 낀 상태에서 근거리 보는 게 확 어려워지는 노안이 조금 빨리 올 수 있겠죠. 또 라섹 수술 같은 경우 하고 나면 스테로이드를 어쨌건 좀 많이 써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확실히 스테로이드를 오래 썼던 고도근시 환자들은 백내장이나 또 거기에 수반된 노안이 좀 일찍 오는 경향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은 눈에 어떤 쓰임새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용, 남용에 의해서 일찍 아이고 이제 일 못하겠다 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람의 몇 살에도 올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굴절력, 근시, 원시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원시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까이 보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힘이 일찍 부족해지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40대 초반에도 올 수는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 되면 노안은 다 오는 것 같아요.
노안은요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근시처럼 6개월마다 도수가 막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하면 멈춰요. 그래서 도포결 끼실 수 있고 다초점 안경도 있고 뭐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나이 들음에 대하여 괜히 심리적으로 상처받거나 속상해하거나 너무 그렇게까지 가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대부분의 의료의 문제, 또 기능의 문제, 질환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많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